you gonna cook egg? 4. 2. Oh, I'm almost done.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나루이자에서 보내주셨어요. 가능한 리사이클 머터리얼을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주얼리 브랜드예요. 제 첫 번째 픽은 진주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골드 체인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되게 유니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픽은 14K 골드 헤링본 체인 목걸이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에요. 요렇게 엄청 반짝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픽은 골드 스네이크 체인 목걸이예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목걸이보다는 좀 더 얇고 그리고 가벼워요. 이렇게 다른 목걸이들이랑 레이어로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아, 그리고 안나루이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그 썬데이 빈티지 마켓 다녀올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안나루이자 목걸이랑 여기 이어링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가방을 들어줄 건데 테디 블레이크라는 뉴욕 베이스에 있는 가방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번에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얘는 제가 테디 블레이크의 가방들 중에서 직접 고른 건데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쇼퍼백으로 들고 다닐 가방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다가 걸쳐도 괜찮을 그런 디자인의 쇼퍼백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쇼핑을 하면서 아, 나는 진짜 쿨톤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쿨 그레이톤의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츠는 지난 작년 시즌 덴에서 제작한 부츠를 신었어요. 여튼 그러면 이렇게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얼른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안녕. Over Mars, you trim a tree that blurred out a star. I'll wait, your sweater is down my knees, and you will kiss the crackle. Can I see? That's why everything. Yeah. I've been good this year. I thought it was like photo book or something.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wanna fall in love. 외출하고 나서 몇 가지를 사왔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랑 코워커들이랑 가족들한테 보낸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박스 사왔고요. 작은 선물들 포장할 포장지도 이렇게 사왔어요. 산타클로스 포장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요새 어머니가 베이킹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안에 이 베이킹 주걱 같은 거랑 이렇게 세트로 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냥 생각나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쿠키 프레스 세트라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도장을 뭐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찍으면은 쿠키에 이 눈 모양이 나는 건데, 여기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기에 트리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어머니랑 같이 베이킹 같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얘도 구매를 했어요. 되게 작은 선물들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그리고 이제 이 접시는 엄청 큰 플레이트인데 뭐 저녁에 뭐 간단한 거 먹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 올려놓고 먹으면 예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얘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액자인데 제가 원하는 그런 클래식하면서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나는? 우드 느낌이 살짝 나는? 초록색 액자를 샀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2019년 12월에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딜런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인화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선물들이랑 같이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저나 딜런이나 다 가족들이랑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바닐라 빈 향의 캔들이에요. 근데 엄청 고소해요. 진짜 바닐라 라떼 향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다 막 대단하지 않고 그냥 작은 선물들인데,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골랐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빈티지 샵에 가서 책을 구매했어요. 저는 찻잔이나 뭐 이런 빈티지한 예쁜 걸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아트 책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이건 살바도르 달리의 책인데 여기 보면은 달리의 이런 아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살바도르 달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는 되게 난해하고 기괴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제가 이거를 쑥부터 보다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한 장면 때문에 이걸 구매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형태의 조금 특이한 프레임에 거울이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 꽂혔어요. 프레임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 근데 또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하나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으로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이 작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여튼 그런 달리의 이 책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캐시로 10불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댕의 아트북입니다. 진짜 오래된 책의 그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 보면. 근데 로댕은 제가 이게 뭐야? 어쨌든 로댕은 제가 예고 다닐 때 그때 한창 정말 많이 찾아봤던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책은 조금 로댕의 일대기 같은? 그쵸, 1864년, 1868년, 1869년 연도별로 어떤 작업물을 했는지 이렇게 써머리를 해놓은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The Gate of Hell and Related Sculpture, 지옥으로 가는 문. 이거 실제로 보면 엄청 웅장하겠는데? 여튼 그런 로댕의 아트북과 살바도르 달리의 아트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아, 그리고 로댕의 아트북은 딱 5불 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매하는데 15불 준 거. 엄청 싸지 않나요? 요즘에 책 한 권도 $15이 넘는데. 그래서 얘네는 제가 잘 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 홀리데이 기프트 박스를 받았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영상 찍기 전에 먼저 뜯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제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진짜 매번 이렇게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107에서 보내주셨어요. 벨벳 리프트 크림도 다 써가고 얘도 지금 2병째이고 얘도 2병째인데 지금 얼마나 다 써가냐면 이렇게 딱 이런 순간에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저의 그 스킨케어 루틴이 완성됐어요. 감사해요. 너무 잘 쓸게요. 얘는 천연 발효 식초인데요. 건강하게 이렇게 물에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식초예요. 서울이라고 써져 있는 너무 내 스타일인 디자인의 타월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가방에 하루 종일 들고 다녔던 이 아이예요. 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다른 선물들은 언박싱할 때 오픈하고 얘만 당장 써야지 이러고서 꺼냈거든요. 여기 셀프케어에 보면은 drink water, spa night, take a walk outside, watch your favorite movie and smil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하루에 나를 얼마나 셀프케어를 잘 해줬는지 이 물병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가족들의 선물을 사러 나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제가 또 최근에 받은 선물들을 함께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네요. 오늘 이상하게 목이 좀 쉬어가는 것 같지 왜? 하여간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I still feel blue.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I don't need a fancy watch. You can give the elves a break. 이 귀염둥이는 여기가 너무 휑하니까 여기다가 달아요. 휑.